미중 무역 분쟁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내일 내려지는데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유예 조치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제재로 들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중국 내 매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삼성전자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So at this moment it looks much more like we're not going to do business. I don't want to do business at all. Because it is a national security threa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란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90일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는데 그 시한은 현지 시간 19일까지입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화웨이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이미 내상이 큽니다.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7조 4,102억 원이었던 중국 지역 매출은 올해 상반기 17조 8,139억 원을 기록하며 35.1% 정도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주 지역 매출이 2.6% 감소했고 유럽과 아시아는 각각 1.8%, 0.5%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이나 PC 등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전자 제품의 수출의 축소가 삼성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것이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조만간에 타결되거나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앞두고 미국이 화웨이 제재 시점을 한 번 더 미룰지 아니면 확전을 선택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합니다.